얼마 만에 낚시야. 잠깐 이틀 쉬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오늘 밤 낚시부터 내일 아침 낚시까지 한번 해볼게요.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피딩을 노려서 올해 못 잡은 광어 리벤지. 올해의 광어. 제가 낚시를 시작한 한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2014년 저기 남자 수업 채널 하기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저기 루어 낚시를 시작했으니까, 그리고 나서 해마다 한 해인가 빼고는 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잡았던 것 같아요. 미쳐있던 해는 좀 여러 번 잡았던 것도 있는데 못 잡으면 서운하니까 올해도 한번 해봅시다. 근데 지금 밤 우럭을 노릴 거라 들물에 잠깐만 하고 들어갑시다. 자, 지금 간조가 6시 47분이었고 살짝 좀 지났어요. 근데 한 40분 정도만 딱 하고 나갈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우, 좋네. 짬 우럭. 바람이 좀 부네. 여가 여기서부터 있을 텐데. 시리아, 오후 8시 알람 설정. 오후 8시 알람을 켰습니다. 이렇게 돌이 많다는 건 여바닥이 있다는 거예요. 우럭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. 저기까지 들어가서 낚시해도 되고, 저는 근데 빠른 퇴각을 위해 여기서 오케이 빨리 잡아야 되니까 묶음출 해볼게요. 우럭은 확실히 와 노을 죽이네. 태안은 노을이 죽여. 노을 맞지. 와 너무 행복해. 낚시할 때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. 낚시인들만 이해할 수 있어. 아무도 이해 못해. 이해 못할수록 좋아.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. 원래 미끼 끼는 거 되게 싫어해서, 루어 낚시의 쾌감을 좋아해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, 오늘은 우럭 매운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. 일단은 두 개만 낄게요. 뭐 많이 낀다고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. 노을을 보며 저 낚시꾼은 무슨 생각을 할까? 짧은 소견이지만 이 정도 되면 없는 거예요. 일단은 오늘은 숙소로 왔고요. 저녁 전 낚시는 끝났고 저녁 후 낚시로 잡아야 되겠어. 저녁에 뭐라 그랬는데 야식으로 먹어야 되겠네. 한 3시간 뒤 한숨 푹 자고 왔습니다. 밥 먹고 한숨 푹 자고 기분이 좋아요. 이제 역시 체력이 받쳐줘야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. 오늘 밤에 대상 어종은 풀치예요. 풀치가 뭐냐면 갈치가 되기 전에 새끼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. 풀치 하나 잡아서 조림으로 싹 해먹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집어등이 없으니까 지금 밝은 대로 나와서. 오호 일로 내려가 좋겠네. 차에서 안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. 처음에 낚시를 할 때 원투 낚시를 먼저 했죠. 그게 가장 쉽기도 하고 난 멍 때리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풀치 먼저, 그 다음 원투, 해가 뜨면은 루어 낚시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해볼게요. 와
나이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들어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진다. 그렇다는 건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. 우려하던 결과가 왔습니다.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이안으로 갑시다. 이렇게 딱 앉아서 찌멍이나 하는 끝보기멍 하는 거죠 뭐. 일단은 지금 한 분 왔다 가시고 아무도 없습니다. 이제 딱 좋은 것 같아요.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오래간만이다. 낚시를 하면서도 이렇게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. 나이가 들어 민물 낚시에 왜 빠지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다. 가만히 찌를 보며 있는 것이 나의 마음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알 것 같다. 어우 피곤해. 이제 갖고 와야 되겠다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너를 보낸다. 풀린 거 보니까 다 뜯어먹었네. 다른 이쁘네.
한 12 정도 되는 거지. 오케이. 오, 괜찮은데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. 오, 얘는 가죽. 오, 씨, 볼락인데. 지나갈게요. 아, 에럭색. 얘는 내 눈도 크고 다르게 생겼잖아. 얘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황볼락인 것 같아요. 체장 금지 사이즈 제가 이거 22cm 나오니까 충분히 넘어가서 15cm는 무조건 넘으니까 지금 다르게 생겼죠. 지금 조빛 볼락하고 그냥 우럭하고 얘하고 얘가 더 좋단 말이야 지금 사이즈가. 오케이, 요거 딱 손질해서 갑시다. 너는 놔줄게요. 어차피 체장 금지 사이즈고 요정도면은 국물 맛도 잘 안나. 흔치 않아. 근데 사이즈 괜찮다. 몰락치고는. 딱이가 아닌가? 금딱인가?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잡았습니다. 이제 정리하고 돌아갑시다. 얘는 잘했는데 얘는 좀 약간 눈알이 빠져버리고 센터가 잘못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. 돌아가자. 그냥 위에서 봤을 때 생긴새가 좀 더. 제가 원투 장비가 아니잖아요. 종원이 형한테 부탁한 양념장.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집된장, 쌈장. 아닌데, 이거 봐. 이쪽어, 소금. 감칠맛이 안 나. 액젓도 안 넣어가지고. 오늘은 술을 안 먹으시고 이것만 딱 먹고 밥만 딱 먹고 밥이랑 하고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라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. 와. 다이어트는 내일 해야지. 아, 어떻게 매운탕에 술을 안 마셔? 아, 됐어. 네. 이거 무슨 맛이냐면 간 안 된 생선 먹는 맛. 양념 네가 했잖아. 실패야. 천일염을 갖고 왔어야 돼. 연기하느라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천일염 넣으면 시원해지는데 바로. 간 좀 덜 된
부드러운 살. 얼마나 양념장에 뭐 넣었는데? 고추장, 된장, 다진 마늘, 그다음 후추 이렇게 넣는데. 간을 차린데 먹었어야 되는데. 뭐?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? 뭐 둘 익었는데? 또? 그냥 먹어 이 새끼야. 물을 좀 얇게 썰었어야 되는데. 응? 조금이면 먹어 조금. 좀 익었어? 응? 조금이면 좀 익었어? 그래도 안 익었어? 익었는데 양념이 맛이 없어 그런가? 양념이 덜 배쳐 그럴 것 같아. 그래도 국물 먹을만 한데? 면서? 응. 매워. 칼칼해. 오빠 지금 소주가 너무 맛있어서 이게 나 없는가. 살. 맛있어. 맛이 좀 좋아졌어. 점점 끓여서 우러나서 오늘 잘 먹고 잘 놀다 잡니다. 이제 혼자 놀다가 잘게요. 원, 투, 쓰리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오. 아니, 다시. 딴데. 그래? 너무 많이 넣었어, 지금? 응. 물 좀 넣을까? 다시 끓일까? 응. 너무 많이 끓이긴 했어, 지금.